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떡에 매콤달콤한 양념 맛이 배어들고 맛있게 고소한 수제 튀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 시간. 골목길 작은 분식집도 바빠진다. 의자 타고 속 깊은 1호 진명이, 꽃미남 3호 진섭이, 자상한 2호 가련이, 김치대장 4호 진호, 그리고 이제 막 독수리 오영재가 된 5호 진욱이까지. 부부에게 찾아온 5명의 수호 천사. 오늘도 독수리 오영재는 가족의 행복한 웃음을 지키고 있다. 인물 초대석, 오늘은 가정의 달 5호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가족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박명숙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가족의 어머니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아, 그렇죠. 인정을 하셔야죠. 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 지금 현재 아이들을 몇을 두셨죠? 아들만 5명이요. 네. 아들만 5명. 네. 어머니들은 지금 이 박수 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치라고 신호도 안 줬어요. 그런데 좀 낯이 있죠? 낯이 이거예요. 어디서 뵌 얼굴이신데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침마당에 한번 출연하고. 아침마당에? 네. 그러고 기억이 이제 나서 그래 지금. 그때 아들 5. 네, 가족으로 다섯, 나왔고 아들 5. 상대방은? 딸 5. 딸 5으로 네. 나와가지고 네. 그때 토크쇼를 했어. 네. 이야. 참, 그리고 이제 그 아침마당 제가 출연하기 전에 무슨 프로가 있냐면 인간극장 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방송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게 인간극장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모습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네. 야, 어쩐지 그때가 2011년,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네. 12년. 근데 인간극장에는 어떤 계기로 출연을 하게 됐나요? 아침마당에 한번 저희들이 출연을 한번 하니까 네. 저 인간극장에서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출연해 달라고 연락이 예 한번 왔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그 인간극장에서 아침마당을 재미있게 보고 아 우리 인간극장에 꼭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섭외가 갔을 거예요. 네. 이야 당시에 이 가족들을 모르면은 간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네. 네. 나라라 독수리 오영재가 인간극장 레전드 편에 뽑히면서 또 한 번의 화제를 모기도 했었죠.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도 보니까 다들 웃는 얼굴이야. 뭐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뭐 5명 중에 좀 특이한 그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성격이 틀리니까. 근데 단 5명이 독수리들이야. 다 웃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그때 그 모습보다도 더 젊. 그런 소리 요즘 많이 듣죠? 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죠? 네. 오, 여자분들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많이 듣죠?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아이들이 뭐 이 저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그냥 착하게 자라주고 뭐 옛날에 저희들이 살 때보다 지금은 조금 뭐 마음이 맞았지. 좀 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조금 와. 항상 식구들이 많이 웃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네. 사실 그랬어요. 그 아이들 그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보면 더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죠? 네. 걱정심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 표정은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출연 당시에 암 수술도 하시고 어머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은
좀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암 수술이 어떤 암이었죠? 갑상선. 갑상선.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완쾌 된 거죠, 이제. 네, 완쾌되고 이제 살이 좀 찌더라고요. 네. 살이 쪄요? 네. 그거 이제 식단 조절하고 네. 운동 좀 하고 그럼 빠져요. 그걸 아는 내가 네. 왜 요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를 잠시 예, 그 누구에게 옮기겠습니다만 지금 1호, 2호, 3호 쭉 있죠? 네. 1호부터 이름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1호. 1호는 정진명. 정진명. 네. 2호는 정가람. 정가람. 3호는 정진섭. 정진섭. 4호는 정진호. 정진호. 5호는 정진욱. 정진욱. 네. 6호는 정영진. 아니 이거 보세요. 아들 5인데 6호가 갑자기 어디서 뛰어요? 네. 큰아들이 6호입니다. 큰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머리가 허옇게 됐다고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6호가 딱 소개를 하니까 이제서야 웃음이 터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독수리 오형제 6호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버지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 아 그 부인께서 그 암 그 수술할 때 속상했죠. 아 많이 걱정도 되고 속상했죠.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 당시? 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그 아이들 다섯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가 다른 뭐 아픔도 아니고 갑상선 암이니까 정말 걱정도 되고 속상하고 막 왜 하필 내 아내한테만 이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드님이죠? 예, 큰아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큰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귀한 아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는. 그러면 첫째 아들이죠? 네, 예. 그 옆에 있는 아들 이름은? 예, 막내 정진욱입니다. 정진욱. 첫째가 조금 지금 섭섭할 것 같아.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첫째 아들 이름? 정진명. 정진명, 기억났습니까? 아, 예. 아니, 절대 안 잊어버릴 이름인데. 야, 아버님 지금 절 웃기려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자, 그러면은 지금 분식점은 그대로 하고 계세요? 아, 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3호점까지 있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거를 3호점을 이렇게 누구한테 뭐 체인점으로 준 게 아니고 가족끼리. 가족한테 하나. 지금 1호점이 누가 하고 있죠? 1호점? 아, 1호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1호점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예, 진장동 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진장동 마트. 마트. 예. 2호점은? 2호점은 옥동 마트 있고요. 옥동 마트. 예예. 예. 옥동. 3호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예 큰아들하고 둘째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 4호점은 아직 없죠. 네. 저 좀 부탁합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자 이게 참 열심히 살아가는 오영재 부모님 그리고 훌쩍 큰 아이들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수리 오형제 그 후 9년. 오형제가 고사리 손으로 일을 돕던 가게는 새 간판을 달고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오. 듬직한 여장부 박명숙 씨가 여전히 분식집을 지키고 있죠. 독수리 오형제의 기지는 바로 이곳. 남은 형제들도 만나볼까요? 전 셋째 진섭이. 진섭이? 그냥
독수리 오영재 이제 찍어갖고 있는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오영재 다섯 개인 정진욱입니다. 저 말고 네 명이 더 있으니까 힘든 거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잘 효대드리고 잘 챙겨드려요. 정말 감사하고. 이야. 정말 다들 잘 키웠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컸으니까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다섯 아이를 키운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섯 아이. 저는 지금 하나 키우는데도 아주 힘들어요. 얘가 뭐 나이가 32, 30 되니까 뭐 어디를 가겠다고 자꾸 그러고 참. 참, 가야지. 갈 때 되면 가야지. 정말 힘든 일도 많으셨죠? 네. 힘든 일. 힘든 일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이리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주고 항상 그냥 이리 항상 자기네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운동 맞추고 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그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도우러 오니까 자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다섯 명이었으면 누가 아팠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둘째 정가라 예 가람이가 예 가람이가 어디 심장 수술 했어요. 그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는 또 눈물 쏟으실 것 같아서 아버님 가람이가 수술을 했다고요? 아 예. 가람이가 대학교 졸업 1년 남겨놓고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판막 이상으로 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장 판막. 이거 자식들이 아프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야, 이게 다섯을 키우면 분명히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섯씩이나 처음부터 다섯을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족 계획이 있었습니까? 다섯을 어쩌다가 낳았습니까? 가족 계획은 없었고 예. 계획은 없었고? 예. 그냥 제가 그냥 아 이때 되면 또 혹시나 딸인가 싶어 낳아볼까 이때 되면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딸인가 싶어 낳아볼까 그래. 저 혼자서 그냥 계획세가 그냥 낳은 거예요. 혼자 계획 세웠어요? 네 그냥 혼자. 아 이 집안은 혼자 해놨네. 계획을. 그러니까 난 그런 집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만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다 보니까 또 딸이고 또 아들을 원해서 또 딸이고 이런 가족은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딸 낳기 위해서 최고야 딸. 아, 나 지금 부러워. 저도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에게는 딸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네들끼리 쏘곤쏘곤대고 뭐 내가 나가면 탁 대화 안 나누는 척하고 나 살찐다고 지네들끼리 초콜릿 나눠주고 서로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딸 낳고 싶은 욕심 없으세요 지금은? 입양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입양이 하려고 근데 아들 있는 집은 입양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딸이 아 입양까지 아니 그러면 입양이 안 된다 그러면 참 그래요 그 입양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직접 낳을 생각 그러면 직접 날라 가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제 날 수가 없어요.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그 아버님 왜 울고 계세요? 지금? 이 대목에 아버님은 눈물 닦고 있어. 그렇게 서럽습니까? 참 저는 방송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봤고 그 인간시대 그것도 봤지만은 아이들이 참 착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선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형제끼리 어려서부터 서로 돕고 밥 차려주고 안아주고 서로 그렇게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사형제예요 또. 네. 형 세 명, 나 막내. 그 아버지까지 다섯.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남자들 사이에서 엄마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형들이 밥 짓는 건 기가 막혀요. 반찬도 만들고 뭐. 그 일찍 철든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짠한 적도 있었죠? 네, 짠했지요. 어느 때가 제일 짠했을까? 둘째 가람이가 입원해가 가람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들도 또 가게는 장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병원비도 있으니까. 이제 큰 애가, 정진명 큰 애가 이제 동생들하고 이리 번갈아가면서 간호하고 오늘 네가 하고 이렇게 서로 막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큰 애가 좀 많이 혜택이지, 간호를. 동생들 지키느라고? 네. 그 아픈 아이를 지키느라고 네. 교대로 옆에서. 네, 교대로 셋째하고 큰애하고. 네. 이건 참. 아유 갑자기 또 짠해지네. 하여튼 엄마 아빠가 아프면 안 돼요 이제. 이제는 그 웬만큼 가게도 이제 세 개씩 있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신경을 써야 돼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 시간도 주고. 훌륭하게 잘 키워내기까지 수십 배 더 큰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이것만큼은 확실히 챙기자. 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다. 뭐 이런 게 마음속에 딱 대나무처럼 딱 하나 서 있었다. 그러면 그 대나무에 그 뭐라고 써놓고 싶었어요? 저는 애를 다섯 명 키우면서 진짜 너무 부럽지 않게 이 뭐 진짜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참 진짜 크게 착하게 진짜 자라준 게 최고 예, 자라준 게 그게 참 진짜 그래. 대견스럽고 진짜 나쁜 길로 한 번 안 빠지고 애들을 진짜 어머니는 아들들의 그 인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진짜 착하고 진짜 하여튼 진짜 어머니야. 진짜. 응? 마산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아, 거의 마산이에요? 예, 마산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고향이 마산이에요.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그 마산 그 옆에 김해. 아, 김해군 장인면 부곡리 280원. 그 진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식사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먹었다. 진짜예요. 진짜를 많이 분명히 다둥이 가족으로서 느끼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 다섯 명이 이렇게 든든하고 또 믿음도 가고 저거들한테 저거들 말이에요. 네. 다섯 다 키워놓으면 이제 장가가잖아. 네. 그럼 분명히 딸 다섯이 생겨. 네. 네? 며느리로. 네. 딸 다섯이 생겨가지고 아들 하나에 어머니처럼 다섯 명씩 또 나. 그러면 5525 25명. 네. 25명이 한 집에 모이면 운동장에서 모여요. 야, 이 독수리 5형제가 독수리 25형제가 돼.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가정? 행복하고 행복하고 모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네. 이 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뭐 지금만 해도 부자입니다. 나는 이 말을 기다렸어. 분식점 하면서 지금 우린 부자입니다라고 이 말이 어머니 입에서 딱 나오기를 내가 바랬어. 왜? 자식들 이렇게 다 컸는데 든든한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남편도 직업이 있잖아요. 아들도 또. 이야 진짜 내가 오늘 가슴이 짠해지는 순간 이 화면을 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가슴이 넉넉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영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